자,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역사의 종말의 그 시점에 살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이 종말의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힌트와 또 원리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부분에 낙원이 나타나죠. 1장, 2장. 계시록의 맨 끝장 21장, 22장 역시 또 낙원이 나타나죠. 창세기의 3장, 세 번째 장에는 뱀이 나타나서 죄가 시작이 되죠. 계시록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잡힙니다. 이런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의 두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네 번째 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세위잔치가 나와서 두 개의 제사와 두 개의 잔치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이 가장 중요한 선악간의 대쟁은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의 문제가 거론이 되죠.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를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잘 이해하시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한 종말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있는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와 출애굽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대쟁투의 의미와 원리를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지혜를 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할 때에 그 대쟁투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말씀이 곧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통치하시는데 사단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억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치하는데 그 결과가 지옥을 만들어내느냐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인 뭘 만들어낸다?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사단은 말씀이 우리를 지옥으로 결론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억압, 이 종의 멍에로부터 이 천사들을 하늘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런 명분으로 들고 나선 것이 사단의 이 대쟁투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되느냐, 말씀대로 살면 그건 지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이 대쟁투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진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내쫓겼죠? 하늘에서 내가 쫓겼는데 하늘이 어수선할까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일까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겠죠.
혼돈했을까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정돈되어 있을까요? 혼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었을까요? 아니, 밝아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늘에 천사들이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선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형님천사, 동생천사, 친척천사들이 나갔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남아있는 천사들 마음이 어수선하고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고 온 우주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천지, 우리와 관련된 이 지구와 관련된 천지 창조는 이 대쟁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가 뭐였죠?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간이 기쁨이 있었다. 이만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이 사단이 대쟁투를 벌여서 이 흐트러 놓은 하늘 천사들의 그 하늘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냐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 대쟁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데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즉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처한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기에서부터 이제 창조를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하셨죠? 말씀으로. 자, 말씀이 이제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가요? 지옥이 이루어져 가요? 가장 깊은 지옥의 모습을 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의 궁극, 말씀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이 필요해서 그런 물질이 필요해서 창조를 해야 된다면 한순간에 그것을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1초 걸릴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천국의 만물이 되시는 분인데 0.0001초세에도 그것을 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엿새나 걸려서 이 창조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혼돈에 빠져있고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쟁투와 관련되어 있는 하늘 거민들에게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속성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과정을 6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6일 동안 세미나 하면 그래도 믿음을 만나는 일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 천사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허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에서부터 바로 그 창조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캄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이 어두운 데서 갑자기 빛이 쫙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빛이 이렇게 전기불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있어서 좋지만 아주 캄캄한 암흑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갑자기 빛이 쫙 비춰오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천사와 하나님 자신도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과정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밝혀주는 말씀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물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다섯 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나뉘라. 궁창이 나뉘어서 윗하늘과 아래 땅이 갈라지는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물이 한 곳으로 쫙 위로 뻗쳐 올라가고 아래로 흐르면서 하늘이 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천지 개변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뭐가 나게 하셨어요?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각종 식물과 꽃이 뾰족뾰족뾰족 솟아나면서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열매 달린 나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이 각양각색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세상을 진동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좋았을까요?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할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천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키우고 생명력이 있어서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을 하면 그 날마다 날마다의 그 엿새 동안의 과정이 정말로 정말로 감탄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하늘에는 새가 채워지고 바다에는 물고기 막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항에다가 피랭이 네 마리만 갖다 놓아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올챙이만 갖다 놓아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각종 이 해초와 각종 물고기들이 아름답게 이제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말씀이 더해질 때마다 어두웠던 세상이 환해지면서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가는 것을 볼 때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만들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분명히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창조의 과정에서 배우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맨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식이. 안식일이 있었죠? 창조의 맨 끝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궁극, 말씀의 결론은 안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안식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말씀과 안식의 관계는 바로 말씀의 궁극이요 말씀의 결론은 곧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순종할 때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안식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건 바로 말씀의 궁극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한 전쟁이 바로 이 대쟁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은 안식을 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식이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천국이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등장할 때 온 하늘의 천사들과 온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감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 하나라도 거둔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공헌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왜? 왜 공헌할 수 없었어요? 맨 끝에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싶어도 물론 능력도 없지만 만들고 싶어도 뭘 거두고 싶어도 하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한 일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에덴 동산의 주인과 함께 권리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짐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식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즉 언약 관계의 파트너,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랑에 의해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형상대로 만들었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외형적인 형상의 의미보다는 품성적인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 품성적인 형상을 사람이 띄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슴 속에 심리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는 이 인간이 바로 영적인 남편 되신 예수님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보석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월세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빌라에 살고 있는 거창한 재물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 예루살렘에서 통하는 보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남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예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 외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내 남편이 되었을 때 그분과 내가 사랑해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의 권리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언약 관계가 되는 것 외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성소로 지어진 내 안에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단이 멸시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했습니다. 사단이 도전하고 사단이 배척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을 내 신비의 새김으로, 그래서 그 언약 관계 때문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말씀이 나로의 권리, 하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리를 어디에서 보여준다? 바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에 대한 시험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 내 육신이 변하기 전에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는 천국을 내 안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집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품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뭐 볶음 곡식을 먹어서 생긴 피나 다른 유전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믿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무리의 무기는 뭐냐? 계속 시작 17절에서 여자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들이,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전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원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가슴에 품으면 내 안에 창세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창조의 사건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종말 사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가 있었죠. 자, 근데 애굽에는요,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떡이 있었어요? 없어요? 떡이 있었죠. 누가 떡 올렸어요? 바로가 떡 올렸죠. 애굽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떡을 먹으려면 누구의 노예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이 바로의 노예가 되는 조건으로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광야로 가죠. 근데 광야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떡이 있어요? 광야가 없죠. 광야에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돼요. 매매권. 이 매매권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얻을 수 있는 떡입니다. 즉, 짐승,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얻어먹는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출애굽해야 되죠. 출애굽하는데 광야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를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하여 의심이 갈 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매매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떡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치 바로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유월절 행사가 있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떠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마치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지옥입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면 우리를 죄된 애굽으로부터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서 자유의 나라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누가 자유를 줄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노예 상태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우리 출애굽의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잠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에 도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 과정인데 떡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매권이 이제 시행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떡 없이 산다는 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노예들입니다. 출애굽한 노예들을 근 200마일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에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서 떡이 없는 마지막 일월점령 사태에 도달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자유의 나라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이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은 싸울 것 없어 들어가기만 해 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싸워야 되겠을까요? 직접 싸워야 됩니다. 대신 누가 이기게 해줘요? 그들이 혼자 싸우면 이길 가능하니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하나요. 절대로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싸운 사람들은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보다 내 의지보다 힘이 센 이 육체의 정욕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 안에 천국을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성에 부족한 것과 품성의 결함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함께하는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사망의 능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까? 이기고도 남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두 정탐꾼을 보고를 다섯 개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까? 사람의 목소리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서울 안 가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의 목소리 큰 걸로 따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연약한 우리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의 사람 중에 있어요. 안식이란 말이요, 제7일이잖아요. 제7일이라고 하는 말이요, 6이라고 하는 사람 상대하는 6이라는 숫자와 하나님 상대하는 1이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만들려고 해요. 7이라고 하는 안식. 제7일 안식이죠. 자, 근데 보세요. 6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6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혼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은요, 7이라고 하는 안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아니야. 그 여부에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은 절대로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인이에요? 안식교인이죠. 안식교인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결합했을 때는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와 결합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합하는 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평생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은 못 해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도 하나 된 적 없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더 높은 직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어쩌면 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가슴이 소툴하긴 해요. 강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는 아니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순하게 이 안식에 주를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사상은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와 만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도전정신이 있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열 개의 십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십 재앙이 있었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하늘을 통과해서 어디든가 도착하면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노래를 불렀지만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달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창조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이 디렉터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역할입니다. 그 일이 끝나야 우리가 세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곳에 초대한 것입니다. 비록 많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십시다. 네. 우리가 이 BBIB 이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이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안 변화되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변화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맹물 같은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붙드시고 이 사업에 동참하시기로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참 외로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이걸로 내일로 삼아주셔야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연합니까? 이 땅에 더 오래 머물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성공하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방주 하나 만들고 그냥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키우셨습니다. 그 재산 다 팔고 보석 다 팔고 전답 다 팔아서 산꼭대기가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 놓는 이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내리는데 그 방주 하나의 가치는 나무 배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방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시간들 재정, 모든 달란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BBIB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 인터넷 선교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의 방주에 사람을 태우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정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천국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가는 천국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이 사업을 깊이고 완수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 하늘에서 우리가
마달피에서 했던 이 아름다운 집회를 추억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집회 마지막 순서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깊필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